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저 꿈이 생겼습니다. 저 진짜 꿈이 생겼어요. 목표가 생겼어요, 갑자기. 저 약간 꿈이 SLS 사는 거였잖아요. SLS 안 사요. 저 꿈이 생겼어요. 진짜 SLS 사는 게 꿈이었어요. 아, 너무 멋있잖아요. 상상해보세요. 여자가 어떤 진짜 비싼 고급 스포츠카에 문이 딱 올라갔는데, SLS가 뭐야? 하는데, 2차요. 2차. 이게 꿈이었거든요. 이거 사는 거. 저 당구장 차릴 거예요. 지금까지 모았던 돈이랑 이번 연도 9월에 차릴 겁니다. 만약에 저 이번 연도 9월에 못 차리면은 안 돼요. 지금까지 모았던 돈이랑 다 같이 9월에 차릴 겁니다. 상상해놨어. 그리고 마크도 정했어. 어제 내가 잠들기 전에 계속 핸드폰 찾으면서 계속 내가 상상을 하면서 당구장 간판 이름은 당구가 도와 아니면 당구 도와. 그리고 마크는 잠깐만. 이건데 이거거든요. 왠줄 알아요? 여기 이게 도화예요, 도화. 도오 옆으로 요측에 옆으로 보면은 아 A DOA DOA. 근데 당구 때흰공 같아. 그걸 겨냥한 거야. 그것이야. 당구 때흰공 같지? 그거야. 그게 바로 당구장 같은 거지. 뭔 개소리야? 그래서 내가 9월쯤에 열면 성수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거기에 또 DJ들이 와서 방송할 수 있는 BJ들 공간을 만들 거야. 커피 머신기 해놓으면 장사 잘될 거임 하는데, 아, 커피 머신기 아니면 다 생각이 있습니다. 더 많은 생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 내 방송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당구장 차릴 수도 있잖아. 내 아이디어를 줄수 없잖아. 맞지? 나도 알바할래. 그때 알바, 내 팬들이 알바하면 재밌겠다.